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주말 농장과 텃밭 농장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4월, 5월이었을 텐데요. 월동 작물 관리와 다양한 많은 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 시기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4월, 5월에 대부분의 작물을 심어서 더 심을 게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작물을 보시면 6월, 7월에도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6월은 월동 작물인 마늘과 양파를 수확하면서 빈 땅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리는 작물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입니다. 대부분 고구마를 5월에 다 심으실 텐데요. 고구마는 6월 말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6월에는 고구마 순을 종무상에서는 구입할 수 없지만 고구마 모종을 키우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고구마를 5월 초에 심으신 분이 계시다면 고구마 순이 많이 자라고 있을 테니 좀 구하셔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파입니다. 6월에는 마트에 가면 실파가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6월에 대파를 심으실 때는 씨앗 파종보다는 실파를 구입해서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서 배수 관리만 잘해주면 생명력이 강해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심으신 후 2개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니 밭에 대파가 없으시다면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추입니다. 저는 상추를 사계절 재배해서 먹는 작물인데요. 상추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고 특별한 병충해도 없는 작물로 인기가 있는데요. 퇴비를 충분히 썼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으시고 물만 잘 주면 싱싱하게 자를 자라는 작물입니다. 상추는 저온성 작물로 7월보다는 6월 초에 심으시고 한여름에는 차각막을 설치해서 재배하시면 여름에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참깨입니다. 참깨는 6월에 심으면 8월 말에 수확할 수 있으며 김장 채소 심기 전 공간을 활용해 심는 작물로 인기가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씨앗 발화가 잘 되도록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주고 발화 후 솎아주기만 해주시면 무난히 재배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잎과 씨앗을 모두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 인기 있는 작물 중 하나인데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재배하기 쉽고 들깨 잎과 들기름으로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작물로 6월 중순에서 하순에 심으셔서 들깨잎도 수확하고 가을에 들깨까지 수확해 드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4월부터 심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심을 수 있는데요. 옥수수 심으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옥수수를 심기보다 시차를 두고 심으셔서 가을까지 쭉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두리에 심으셔도 되고, 퇴비만 충분하면 특별한 관리 없이 심은 지 3개월부터 수확해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한여름 빼고는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지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6월 초 중순까지 심어주시는 것이 좋으며 파종 후 30일에서 4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니 꼭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서리태와 메즈콩입니다. 서리태와 메즈콩은 비슷한 시기에 심으시면 되는데요. 서리태는 건강에 좋은 작물로 인기가 좋아서 텃밭 작물로 인기 있는 작물입니다.
서리태는 너무 일찍 심으면 웃자라서 도복될 수 있고 늦게 심으면 수확량이 줄어드니 6월 초에 심는 것보다 6월 중순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순치기를 해주는 것이 수확량과 웃자란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메즈콩도 서리태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팥과 녹두입니다. 팥과 녹두는 서리태보다 1주에서 2주 정도 늦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심는 것이 웃자람과 도복을 방지하며 소량의 공간에 심어도 수확의 기쁨을 주는 작물이니 공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배분을 잘 하셔서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가을 당근입니다. 당근은 봄에 심기도 하지만 가을 당근은 7월 중순부터 7월 말에 심어서 10월 말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씨앗을 파종해서 심고 발알을 높이기 위해 부직포를 덮어서 수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쪽파입니다. 가을 쪽파는 8월 중순부터 심기 시작하지만 봄에 수확한 쪽파 종구가 여유가 있다면 7월에 심으시면 두 달 후부터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여름 쪽파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7월에 심으셔서 재배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씨앗 파종 시 7월 초부터 중순에 모종으로 심으실 때는 8월 초까지 심으시는 것이 결구에 도움이 되고 늦으시면 서리 피해로 결구가 덜 된 양배추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13번째, 비트입니다. 잎도 먹고 뿌리도 먹는 몸에 좋은 작물 비트인데요. 7월에 씨앗 파종 또는 모종 파종 둘 다 가능하며 연한 잎은 쌈채소로 드셔도 됩니다. 15번째, 강남콩입니다. 강남콩은 봄, 가을 모두 재배가 가능한 작물인데요. 가을 재배는 7월 초에 늦어도 7월 중순에 심는 것이 좋으며 봄에 수확한 강남콩 떨어질 때쯤 가을 강남콩 수확하시면 기쁨이 두 배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월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